여러분,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그냥 덤으로 귀신이 붙는 그러한 경우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제사상 차려놓고 옛날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교의 전통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요, 그 제사를 지내고 죽음자를 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악령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영분별이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차려놓은 그런 밥상 차려놓은 거, 그것만 재물인 줄 알죠? 내가 절을 할 때 그때 악령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뭐냐면 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것은 배도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하니 뭐냐면 귀신 들림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한다는 그런 이란적인,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귀신의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영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맡겨야 돼요. 영분별이 없는 자들이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현상들을 갖다 해석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뚱구름 잡듯이 아주 수박 겉핥듯이 하니까 신앙인들이 뭐냐면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뭐냐면 쫓아내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귀신 못 쫓아내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런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그냥 절해라,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라,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할 때 그 아이가 모르고 절했습니다. 모르고 절했기 때문에 귀신이 그 가만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절 안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귀신이 내려와가지고 그에게 강타합니다. 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타한 자는 그가 귀신 들린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점령당하지는 않습니다. 심령의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절을 한 자는 심령에 뭐냐면 점령을 당합니다.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게 되면은 악령들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제사 지내고 갔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옵니다. 축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요, 그 예배당에 찬양해서 찬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찬송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그 속에 축사되지 않은 악령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부서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혼탁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게 되고 성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령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악령이 탁 웬만큼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야, 그래야 거기가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명절 가운데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절 안 했어. 절 안 해도 공격받습니다. 절 안 해도 약한 영들이 붙어서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100명 모였는데 80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의 피도 안 부르고 보혈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있는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자리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똑같은 것 같은 마음이 다릅니다. 누군가 말하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분별에서 그것은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예수의 피를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태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대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가, 그 어머니가 왔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든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측컨대 이것은 바로 뭐냐,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위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건 뭐냐면 귀신은요,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곳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점령이 당했다 해서 예수가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없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악한 귀신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귀신 들어왔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을 더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귀신에게 노출됐을 때 악령에게 노출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보혈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에 있는 영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이 귀신들은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영들은 굉장히 독해요.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보다요. 그 우상 숭배의 영들은 굉장히 고약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잡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약한 것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경우들 볼 때 상당히 고약한 영들이 붙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도 보면 어떤 곳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우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주변만 지나가도 그 있는 영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영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영의 바운더리를 지나갈 때 그 바운더리까지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갈 때 영이 확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사는 영에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밖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의 영이 딱 붙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붙고 나면 딱 알죠. 그런 다음에 예수의 피 성령 야이 피치 예수의 피 성령 야이 피치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불러가라 계속 축사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성령 악령들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역사하지도 않는데 사람들 사람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갖다 이해하게 어느 정도 하면 듣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항상 악령과 더불어서 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수르버리게 여인이 그 딸과 더불어서 함께 우상숭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어린 딸이 왜 그렇게 힘들었겠느냐 이겁니다. 예, 거기에는 굉장히 우상이 팽배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완전히 그냥 어느 곳에 가면 이름으로 신들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물론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림의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일 수 있어요. 제가 좀 추론해보건데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라고 하고 헬라에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신 가운데 섬겼을 때 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귀신이 붙어요. 그럼 이 아이는 집에 있었고 엄마는 그러면은 그 신을 섬기러 가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귀신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왜 그래요? 그 엄마는 분명히 그 신을 섬기고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만질 거고 그 아이가 대화할 거고 그 아이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거고 그 아이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림에 있는 역사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귀신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날마다 성령 충만 예수의 피 보혈을 집에 뿌리고 자녀들에게 뿌리고 육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에 있는 모든 상관의 신앙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 아이는 그렇게 힘들고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랬을까? 이 아이는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 현상이 나타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이 고약할 수도 있어요. 정신력이 강하면 귀신 들림에 있어서도 그것이 좋은 역할로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나쁘면 아주 그냥 성질이 나쁜 걸도 나오게 되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아이는요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딱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절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들이 제사하고 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성경을 우리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해서 귀신에게 제사할 때 그 귀신이 진짜로 내려와요. 악한 영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악령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내 엄마고 내 아버지고 부모고 조상이 아니에요. 악령이 내려와요. 그 악령이 내려와가지고 확 덮여버려가지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신앙을 나태하고 몸을 힘들게 하고 늘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식을 죽은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그냥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옳거니. 그래, 너 괜찮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서 절단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기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마귀의 진을 부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대적하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요 토로해놓고 세 사람을 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지난날에 인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녀들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지고 빠르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해 줄 때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기뻐가지고 성령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죄는 그의 죄이지 왜 나의 죄인가. 여러분 나의 죄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타인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